과연 이들은 누구? 얘들아 안녕. 안녕. 예쁜 몸매 빼곤 다 타고났다는 천생 개그우먼 신기루 씨와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가수 홀라당의 멤버이자 최근 100kg 이상의 체중 감량으로 화제가 된 빅조. 다이어트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할 말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왔어? 대단한 몸매의 소유자 청출동. 오늘 아주 기대가 된다. 너네 셋이 남매인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 여기? 이렇게 딱 쓰면 너네 셋이 남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야. 닮았지? 다 닮았지 지금? 엄마, 아빠, 첫째, 둘째, 셋째. 사랑하면, 아니 살찌면 다 된다 했던가요? 잘 어울린다. 얘들아, 여기 있던 오빠랑 언니 알아? 알지? 진짜 알아? 네. 진짜 알아? 우리 뚱뚱한 애들은 뚱뚱한 사람 나온 걸 안 챙겨봐요. 안 챙겨봐요. 너희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고 지쳐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여기는 언니 오빠를 초대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언니 오빠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궁금한 것들 많이 얘기하고 특히 빅조 오빠는 살 많이 뺀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궁금한 것들 꼭 많이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 알겠지? 저기요. 응. 빅조 형 어떻게 몇 킬로 뺐어요? 나도 똑같이 뺐어. 나는 진짜 하루에 운동을 갖다가 하루에 6시간 정도 이상 하고 거기다 나도 식단을 하고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해서 빠졌고 힘들긴 힘들지. 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나는 혼자 했거든. 혼자 했는데 이렇게 셋이서 하면은 그래도 서로 이렇게 힘이 돼줘서 할 수 있는 게 서로 응원을 해주고 그런 건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좋은 거야. 내가 진짜 옛날에 얼마나 컸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 네. 진짜로 궁금하지? 이것도 준비해왔어. 준비해왔지. 내가 놀라지 말게. 어린애들이여가지고. 한숨 쉬고. 알았어. 자, 보여줄게. 봐봐. 하나, 둘, 셋. 놀라지 마시라. 280kg 시절 빅조 사진 대공개. 불과 1년 전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어머, 빅조씨 정말 대단하네요. 빅조의 사진에 말문이 막힌 아이들. 얘들아, 그래도 말 좀 해봐. 혼자 아니다. 진짜 이렇게 어떻게 살이 쪘는지. 그러게, 그것도. 어때,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삼촌이 얼마나 근데 노력을 했는지는 알겠지. 근데 우리가 뚱뚱하잖아요. 근데 여기를 안 왔으면 이렇게 되면 진짜. 진짜 대박이지 너네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진짜로 방심하고 아 그래 나중에 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로. 진짜 여기 빨리 오길 잘했네요. 진짜 다행히 하늘이 도왔네 너네들 하늘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니까는 너네는 어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저렇게 될까 봐 무서워요. 어때? 애가 지금 쟤는 지금 패닉이에요. 패닉 상태야. 애가 멘붕 왔어. 멘붕. 어때? 아니 저 뭐 생활하는 거 아닌가?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지. 우리도 힘든데. 살 빼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머리에 싸게 널려있는 옷 같은 거. 단판대에 나와 있는 옷 같은 거. 싼 거. 그치? 예쁜 것들 그냥 아무거나 막 입고 맞았을 사이즈 같은 거 맞으면 입고 이런 거. 그러니까 똑같은 티가 있어도 똑같은 하얀 티여도 날씬한 애들 입는 그런 데 있는 거 되게 싸다. 근데 빅사이즈 이런 것도 되게 비싸잖아. 근데 언니도 그때 신미나처럼 청바지에다가 흰 티 딱 입고 쫄티 입고 갔거든. 욕만 되게 먹었거든. 애들이 다 놀리고 언니한테. 그래서 똑같이 입어도 진짜 옷이 안 예쁜 거 같아. 너는? 예쁜 옷 사고 저가 뚱뚱했을 때 사이즈 크잖아요. 그러니까 재보려고. 아, 재볼 비교해 보려고. 맞아. 빅조 오빠가 옛날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가져왔어. 아, 진짜? 진짜로. 이 오빠 리즈 시절 때 입던 옷이야 이게. 이게 선비 때. 이게 내가 진짜 한창 클 때 입었던 옷이거든. 일어서서. 옷인지 이불인지 눈앞의 광경이 믿을 수 없는 아이들. 이게 옛날에 내가 입었던 바지야. 이게 그리고 옛날에 배 위로도 못 입었던 거거든. 이만큼 없던 거야. 너도 이제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옛날 내 청바지.
이거 내가 예전에 입었는데 이거 지금 너희들은 아마도 셋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도전했다. 어디 가서 덩치하면 빠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 과연 이 옷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웬걸? 셋이 들어가고도 남는 모습인데? 내친김에 티셔츠까지 입어보는 삼총사. 빅조씨 정말 한 덩치 하셨군요. 생각해보면요, 이런 옷을 어디서 구하냐고 생각하면요. 진짜 엄청 뚱뚱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하여 빅조 풀세트 완성! 대단하네요. 누구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빅조. 그의 이야기가 지친 아이들에게 희망의 엔돌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너네 기분 많이 우울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찾아왔는데 좀 놀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좀 기분 편해? 네. 개그맨이라고 가슴들이 오니까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아 진짜 실제로? 네. 실제로 보니까 되게 크지? 되게 멋있지가 않아. 되게 멋있지가 않아. 그래서 기분이 너네가 좋았으니까 진짜 다행이다. 우린 되게 걱정했거든. 얘네가 우리 둘 다 뚱뚱한데 우리 보고 되게 실망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러면 오늘 이제 놀고 얘기하고 다 했으니까 자 다시 이제 운동을 하자. 잘할 수 있지? 네. 더 크게. 네.